안녕하세요. 팀 어근 인사드립니다. 저는 발표자 이은규입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의 작품인 언더루프 앤 오버루프는 어반루프 기술을 활용한 지하도로와 교량을 의미합니다. 작품을 구상하기에 앞서 저희는 한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4 시범형 수준까지 발전하였고 정부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이후 그때의 도로 인프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의문을 가졌고 저희가 찾은 해답은 어반루프입니다. 작품에 제공된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더루프는 소단면 튜브를 이용한 도심 지하의 교통 네트워크로 외부 환경에 개입이 없는 균일한 주행 환경을 유지하여 차량들의 자율 분집 주행 기술을 뒷받침합니다. 소단면 튜브를 3차원으로 배치하고 언더루프로의 진입은 수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GPS 음영 지역인 터널과 유사한 환경인 튜브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측위 정확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튜브 좌표화와 차량의 3D 라이더 센서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튜브의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고 라이더 센서를 통해 튜브 내 시설물을 감지하여 차량의 위치를 좌표계 위에 특정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측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버루프는 차량 탑재형 자기부상 고속 이동체를 활용한 교량으로 소단면 튜브에 이동체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차량과 이동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은 사이클론 전기 집진 시스템으로 제거합니다. 이는 미세 정전된 물을 공기 중에 분사해서 분진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분진이 도심지로 흘러들지 않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통해 도심지 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공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지상을 비움으로써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언더루프 앤 오버루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그 이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